오늘 마운드 광주 제1구 정혜영 투수입니다. 4경기 등장해서 1승이 있고 3.00의 평균 자책, 9와 3분의 1이닝 투구가 있었습니다. 140 이상을 던질 수 능력을 갖고 있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결한 승부를 자, 멈춰게 4구 포인트입니다. 5구 때립니다. 좌측 좌익수 그렇습니다. 네, 네. 3구 3진 네, 바로 들어갑니다. 전 생각합니다. 자, 3구째 타격 한 번에 이루어져요. 벗습니다. 초권드립니다. 6격수 쪽 백핸드 잡지 못하는 김창평. 번트 대 따라가겠다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도 있죠. 되지 않습니다. 3볼에서 스트레이트 볼렛입니다. 번트 자세 되지 않습니다. 자, 스윙 뛰었어요. 투 그리고 3루에서는 네.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투 떨어지는 볼 건드렸습니다. 일루 쪽에 땅볼 일루 베이스 터치 투아웃 주자 3. 아구째 끄든요. 바깥쪽 공 배트 냈습니다. 먼 거리 이격수의 송구 정확합니다. 입니다. 그렇네요. 양볼입니다. 투수 뒤로. 그러나 유격수가 빙을 돌며 일루 송구하는. 네, 그렇죠.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자, 몸에 맞았어요. 맞았습니다. 두 번째 타석입니다. 좌측으로 타고 보냅니다. 쭉쭉 쭉쭉 원인 트랙 근처 비까지 더해줬습니다. 자, 어려운 바운드인데요. 유격수 잡고 일루 일루에서 볼 잡지 못합니다. 타구였기 때문에 투수가 조심해야 그러면 바로 보라고 멈추겠어. 그렇지 바깥쪽 준우 4부 생삼진 정혜영 여기 4회 초입니다. 조금 정혜영 기공만 던지면 되는 거거든요. 4구째 바깥쪽 네. 들어옵니다. 바로 승부. 선수 쉬지 않아서 좀 쉬. 와, 3구째 바로 네. 들어가요. 타격이 나왔고 3루쪽 땅 줄 수 있을지. 네. 바로 승부 또 들어갔습니다. 자, 유격수가 달려들면서 일루 성공. 네요. 배트. 바깥쪽. 조민성 땅볼 바운드 크게 튀었고 3루수 전적 올렸지만 1루수 세입니다. 이승호 다시 바깥쪽 스트라이크 4구 떨어집니다. 바깥쪽 공 파울 바깥쪽 럭키 삼진 정혜영 말루에서 탈출합니다. 대구고는 말로 찬스 놓치면 가 타석에 집중력으로 네, 한정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땅볼 유격수 일루 일루에서 나오십니다. 다 있습니다. 옥준우 변화구 때립니다. 이번에도 유격수 땅볼 일루 송구가 다 그립입니다. 3번 타자 신준우 게스 펀트 또 투수 앞으로 너무 예쁘게 갔습니다. 잘 안 되네. 선두 타자로 스윙 당기거든요. 스윙 삼진입니다. 바로
결승부. 세기로입니다. 부담감인지 많이 약해졌죠. 뭔가 강하게 붙어보겠다. 1입니다. 통계골. 4구 깎여맞았습니다. 3루수 백핸드로 잡고 1루까지 송구는 합니다만 5회 초구 때립니다. 유격수 쪽으로 카운트하고 1루에서 포스업 3아웃. 자 조민수 에어 버틀된 공이 떴습니다. 포스 직접 잡았습니다. 포스가 나왔어야 되는데 카운트 하나 중에 결과가 되면 맞을 수 있습니다. 3구째입니다. 타 잡고 또 빨리 양볼 타격. 1루수 잡고 1루에서 1루 1루에서 돌렛 돌렛 2사 2루 홍대영 선수 7루는 마감시키지 못했지만 멋진 피칭 승리 요건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잠시 뒤에 중계방송 이어드립니다. 정혜영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광주 1구 2학년 선수인데요. 황금 사자기 우승을 일조를 했었던 정혜영. 187cm 88kg의 아주 체육조건이 좋습니다. 네, 뭐 정혜영 투수 볼 빠르기가 140km대 후반까지 나오고요. 또 슬라이더를 굉장히 잘 던집니다. 그 슬라이더가 정말 최고의 슬라이더라고 평가를 받는 좋은 공이거든요. 2학년인데 내년에 기아 타이거즈가 1차 지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선수가 정혜영 선수고요. 네. 5번 타 왕빈입니다. 빠른데요. 승탄골 3루수 노시환 팀백기에게 정확히 6번 타자 왕빈이잖아요. 그렇죠. 네. 유격수 다음 골 백핸드로 여유있게 잡아서 김창평 1회 승강 자세를 미리 빠르게 한 템포까지 쉽게 집어넣고요. 정영 투수가 정말 컨디션 좋았을 때 던졌다. 3점 땅골 바운드 처리 좋습니다. 노시완 1루에 강한 송구 1루에 아웃입니다. 자 김성진을 배운 현재로부터 최초가 시작이 됐습니다. 빠른 볼 스파이 부위도 좋지만 이 정혜영 투수도 굉장히 제구가 안정적인 투수거든요. 공을 아주 쉽게 던지는 투수예요. 네, 유격수 땅볼 유격수 김창평 유격수 쪽에 땅볼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리듬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죠. 더블 투 스트라이크 왕빈의 안타가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잡아당겼습니다. 3루 안쪽 노시환 1루에 이번엔